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유빙이 녹는 소리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 작품입니다. 여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출국하는 여러분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남극 북극 출발 인천공항 도착 전시장. 이 아름다운 소멸이란 작품을 만든 조광의 작가. 이런 작품을 왜 만들게 됐는지 직접 여쭤봤습니다. 제가 2011년에 극지 노마딕 예술가 레이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남극 과학 사전기지를 방문했어요. 그럼 작품은 언제부터 만드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도착했을 그 시점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가지고서 날씨가 좀 좋아지기를 계속 기다리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멈추고 하늘이 열렸고 열린 하늘 사이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서 세종과학기지 뒤편에 있는 마리안 소만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빙산이 녹아 부서지며 해류를 타고 기지 앞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들어온 유빙들을 관찰하던 조광의 작가가 발견한 광경. 이때 마주한 광경을 영상으로 기록한 게 작품으로 탄생한 겁니다. 아름다운 소멸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왜 유빙이 녹는 것을 아름다운 소멸이라고 표현한 걸까? 소멸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소멸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제목을 지은 거예요. 아름다움의 소멸. 남극의 경이로움과 숭고함을 그걸 처음 맞았을 때 그 감동이 아름다움으로서 다가왔고요. 그 대기의 그 공기의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이 훅 다가왔을 적에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다음에 그 소멸이란 것은 이런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하루 사이에 빠르게 이제 소멸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안타까움과 허망함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12년 전 상상했던 2023년과 지금 실제 현실은 어떻게 다르던가요? 그때 상상하고 지금하고 일치하는 면들이 좀 있어요.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급함이 지금은 더 절실해졌죠. 그쵸. 그때 갔을 때는 남극 세종기지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눈이 매해 오고 있는지 측량을 하거든요. 눈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었어요. 속도가 매해 증가되고 있다. 실제로 그 우리가 느끼는 감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녹고 있다고. 그때와 현재를 지금 비교하자면은 그전에는 어떤 패턴이 있고 일정한 시간에 눈이 쌓여서 얼음으로 이제 형성된다 하면은 계산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예측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조광의 작가의 또 다른 작품, 고기 사랑인데요. 빙하, 그리고 그 앞에서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있는 누군가. 어떤 게 연상되시나요? 맛있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써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작가는 남극에서 빙하를 맞이했을 당시 꼭 마블링 가득한 소고기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인간의 육류에 대한 소비는 결국 자연을 파괴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당시는 100년의 시간 후에는 1m의 얼음이 쌓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형성될 수 있을까 앞으로? 그것조차도 또 예측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패턴이 좀 바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서 작가의 말처럼 자연의 시간 패턴을 초과한 지구온난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을까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말이 지겨우신가요? 그런 여러분은 혹시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진짜 세상이 변하겠어? 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한 명, 나 한 명이 채식을 하면 하루에 4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구가 일주일만 채식을 해도 무려 자동차 450만 대를 멈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 고기를 먹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채식주의자가 되긴 어렵겠죠. 그렇지만 하루 한 끼는 고기 없이 건강한 채식으로 채워볼 순 있을 거예요. 기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아름다운 남극 얼음이 소멸하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들로 말이죠. 나의 선택이 우리 삶을 살리는 가능성으로서의 선택이 되길 바라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소개한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극지연구소가 2011년부터 매년 남극과 북극의 예술가들을 파견하는 극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결과물입니다. 남극 북극 출발 인천공항 도착도 그중 하나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레지던스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작가 이외에도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니 출국하실 때 들려보세요. 아르코 크리에이터 오기, 임지은, 이태영이었습니다.